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산은 성전입니다. 성전은 누가 계시나? 바로 성전은 하박국 2장 20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에 반하신 문화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륵의 하나님. 네 고백 위에 네 반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교회를 세우게 만들고 교회에 나가야 될 이유를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후에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하께 바위나신 문화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륵이고 하나님이다. 네 고백에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니 음부의 근세가 해하지 못한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천국에 열쇠를 주겠다. 아멘. 그러면 교회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데 천국의 열쇠가 뭐냐?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의 말씀을 준다. 아멘. 천국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 준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8절에 주여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을 준다. 자,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주여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나이고 주를 고백한 사람이 교회를 가야 될 이유는 교회를 세워야 될 이유는 교회 가게 되면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준다. 다시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아멘. 네가 주님부터 천국 열쇠를 받고 네가 열면 닫을 적 없고 네가 닫으면 열 적 없다. 하나님이 천국의 열쇠를 주는데 천국의 열쇠 받은 사람 손 안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 그러면 여기에서는 열쇠가 아니라는 말이다. 아멘. 열쇠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 가면 천국의 말씀을 준다. 아멘. 그런데 천국에 교회 가면 천국의 말씀을 주는데 사람이 주느냐 주님이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주님이 준다 했다고. 그러니까 다시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지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내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로 가서 처소가 예배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할 것이다. 너희가 그 길을 알고 있지? 도마가 난 그 길을 모르는데요. 주님께서야 똑같이 너희는 내한테 말씀을 배웠는데 왜 도마만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까? 그러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다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그 천국 길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그런데 주님이 주는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천국 들어가 그거는 절대 천국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지식의 열쇠라는 말이 있고 천국의 열쇠라는 말이 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게 되면 지식의 열쇠,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천국의 열쇠. 지식의 열쇠는 사람이 주고 천국의 열쇠는 주님이 준다.
즉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고 하면 절대 천국 갈 수 없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주님이 주는 영생의 말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목사가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그 말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 아멘. 52절에 누가복음 11장.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즉 율법사는 율법을 가르쳐야 되겠는데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사상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스 가르쳐서 지식의 열쇠다.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다시 5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오.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니야. 고백만 들게. 뜻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가. 아멘. 아니야. 고백하면 들어간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다. 아멘. 계명을 지키면 천국 들어갑니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명을 안 지켜도 천국 들어간다는 것은 지식의 말씀이다. 어느 쪽을 들어가겠습니까? 다시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그래, 지키라. 주님께서 예수를 고백한 사람이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아멘. 자, 계명을 안 지키도 들어간다는 것은 지식의 말씀이다. 아멘. 누굴 믿을까요? 다시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갑니까? 주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주님이 율법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율법과 계명은 같다. 아멘. 천국 들어간다. 근데 율법 지킬 필요 없다.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율법 지킬 필요 없다. 율법 지킬 수 없다. 율법 안 지켜도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식이다. 아멘. 하지만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 천국 떠난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열쇠다. 그래서 지식의 열쇠와 천국의 열쇠는 달라진다. 아멘. 바로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예수로 나의 구주를 고백한 사람이 교회를 가면 하나님이 천국의 열쇠를 준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주님께 산에가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리에 나온 자, 산은 바로 성전으로 기록됐다. 아멘. 산은 무엇으로 기록됐다고요? 성전.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산에서 예배드립니다. 바로 예배하는 곳이 되었고, 이사야서 2장 2절, 미가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산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묘사되어 있다. 아멘.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가르쳐 가라사대 해가지고, 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더 완성케 하러 왔다.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아멘. 다시 5장 17절에 마태복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 왜 율법은 사라지지 않느냐? 1.1억도 변하지 않느냐?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그 말씀을 알아도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적는데, 그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의 스승이 누구요? 여러분의 인도자가 누구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요? 여러분의 구원자가 누구요? 여러분의 심판한 분이 누구요? 여러분의 천국을 인도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런데 왜 사람을 의지하는데? 다시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 능력이 나면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 천국의 말씀을 그대로 네가 먼저 지키고 하며 그리고 빠짐없이 다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는다. 네가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버린다면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버려 율법을 지키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버리고 그가 가르친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끌어 말이야. 그 율법 안에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 행위가 들어있다. 아멘. 법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 법이 있듯이 율법은 법이라는 거예요. 그 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우리의 몸으로 행할 법과 물질로 행할 법이 있는데 우리의 몸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 입술로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미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자 물질로 너희가 이렇게 해.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와서 몸도 오지요. 물질도 가져오지요. 그래 이 물질을 가져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법에 들어있다. 아멘. 몸도 오고 물질도. 그 율법을 지킨 것을 드린 것이 예배다. 아멘. 그래서 말씀대로 드리면 그 예배가 연락되고 말씀대로 드리자면 예배가 연락되지 않다. 말씀대로 예배가 연락됐다면 하나님부터 생수를 공급받았어. 예수 안만으로 만족이 되고 목사가 좋다, 교회가 좋다, 성도가 좋다 막 자랑하게 되고 내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사람은 성이 나고 본뇌가 나서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사람을 욕하고 비판으로 판단하게 되고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그 다음에 6장 18절까지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말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끝까지는 물질에 관한 것이다. 아멘. 자, 6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자. 구약은 하나님께 드리기만 드리면 드리기만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드리라 이걸 드리라 이를 드리라 이런 물질 드리라 드리기만 드리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을 받으면 이 땅에 쌓아놔도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법은 프로틴한 법은 이 땅에 보화를 쌓아놓는 것이 아니고 아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어느 정도 되면 하늘에 쌓아놔라. 그리고 먹을 것 마실 것이 먼저냐 아버지 말씀이 먼저냐면 먹을 것 마실 것보다 말씀이 먼저라. 아멘. 이것이 신약의 법입니다.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덤벼기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덤벼기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남으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은 사람은 한 임금을 섬기고 이 땅에 보물을 쌓은 사람은 두 임금을 섬긴다. 아멘. 눈은 몸의 등불이니 네 눈이 밝으면 네 몸도 밝을 것이오 네 눈이 어둠은 네 몸도 어둡다. 이 말은 네가 하늘에 보물을 쌓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옳은 행동을 갖게 된다. 하지만 이 땅에 보물을 쌓아놓은 사람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한다. 창기에 번 돈, 창기를 통해서 돈을 벌인다는 거예요. 개 같은 자의 소득, 놈을 속이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창기에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놓을 수 없죠? 그 말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눈은 몸의 등불이지 네 눈이 밝으면 네 몸도 밝고 네 눈이 어두우면 네 몸도 어둡다는 것은 네가 물질을 하늘에 쌓아놓기 원한다면 하나님 내가 제 아무리 물질을 내도 하나님 받아주는 예배가 있고 물질이 있고 받아주지 않는 예배가 있다. 아까 창기에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안 받지요. 그러면 내가 하늘에 쌓아놓게 하면 내가 창기를 통해서 창기를 짓을 해가지고 돈을 안 버리겠지. 그리고 놈을 속이고 사기쳐서 돈을 안 버리겠지 맞지요?
그 말입니다. 구약의 법은 내가 드리기만 드리기만 하고 이 땅에 쌓아놔도 천국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약의 법은 바뀌었다. 내가 율법과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에서 더 완전히 하러 갔다 하면 대하게 하러 왔다 보태게 하다. 그러면 지금은 구약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간다. 아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전하는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드려야 된다. 아멘. 그래서 구약은 드리기만 드리기만 하고 이 땅에 쌓아놓아도 괜찮지만 신약의 법은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요구할 때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아멘. 자, 그 말씀이 잘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인데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잘 들어보십시오. 20절에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내가 뭘 안 하니? 계명.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구약의 사람입니다. 주님은 신약의 사람입니다. 지금 주님에게 묻습니다. 그 구약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고 신약도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어떤 율법사가 붙으면 요새 목사입니다. 율법은 영생 얻는 법 맞죠? 율법사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네가 계명을 안 하는 즉 계명을 지키면 누가 보면 10장 25절에 율법사를 기록했고 여기는 어떤 관에 죽게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야, 너 계명을 지키면 영생한다. 자, 그럼 이 관원은 구약의 법을 믿고 있다며? 그런데 주님이 이단이라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 아들이니까 다시 묻기 시작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영생은 그 계명을 지키면 영생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분은 지금 구약의 계명을 믿고 있고 주님께서 지금 설명하는 것은 신약의 계명을 설명한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7장의 바로 산상수훈이다. 18장 18절에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언제부터 들었다? 어려서부터 그냥 아니고 다. 자, 어려서부터 동그라미 다 동그라미 지켰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절대 계명을 안 지키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계명을 지킵니다. 계명은 영생하는 법입니다. 얼도 다 지켰습니다. 계속해서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자, 뭐 한 게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자, 이 부족한 것을 구약의 법을 본 겁니까? 신약의 법을 본 겁니까? 그 말입니다. 자, 신약의 법은 계명은 우리의 몸으로 하는 계명과 물질로 하는 계명이 있죠. 구약은 물질의 계명을 하고 몸의 계명을 해가지고 복을 받으면 이 땅에 쌓아놓아도 된다. 그런데 신약의 법은 이 땅에 쌓아놓지 말고 어디 쌓아놔? 하늘에 쌓아놔. 그래서 신약의 법을 볼 때 네가 하나 부족하게 있구나. 너는 물질을 버리갖고 이 땅에 쌓아놓구나. 아멘. 이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한 개 쌓아놔라. 아멘. 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무조건 다 쌓아나가는 법은 아니다. 주가 필요할 때 옆에 교회가 가난하고 목회가 가난하고 이웃이 가난할 때 내놔라는 거예요. 보통 때는 쌓아놓대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자,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라 했지요? 신약의 법입니다. 교회가 가난고 목사가 가난고 성도가 가난고 형제가 가난하면 그것을 주랍니다.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쌓아지고 이 땅에 100배, 60배, 30배의 복을 받고 하며 영생 얻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우선 줄 때는 기분 좀 나쁘지만 주면 흔들어 넘쳐서 후에 안겨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자느냐 네가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설교니라. 아멘. 계속해서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부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급세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몇 배를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하늘에 보물도 쌓이고 이 땅에 여러 배 받고 하매 마가복음은 백 배를 받고 하매 영생 얻지 못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아멘. 그게 구약의 법과 신약의 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약의 법은 하늘에 쌓아놓는다. 아멘. 자, 그러면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의 6장입니다. 19절부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동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동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삼키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 여러분이 하늘에 쌓아놓은 사람은 한 임금을 섬기고 이 땅에 쌓아놓기 원하는 사람은 두 임금을 섬긴다. 그런데 이 말씀이 좀 어려우니까 다시 주님께서 설명하는 장면이 25절부터 33절까지 다음에 그룹으로라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접속사로 쓴다. 아멘. 다시 한 번 그룹으로. 그러면 이 땅에 쌓아두는 두 임금을 섬기는 규준이 어때고 한 임금을 섬기는 기준이 어떠냐? 그러므로라는 말을 통해서 아하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 즉 한 임금을 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자 25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고 팔고 신고 시식하고 잠겨 드는데 먼저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아버지 말씀의 우선순위입니까 우선순위가 성경에 하나님이 물질의 부분에서 이렇게 이렇게 쓰라 이야기했죠 그러면 그 말씀대로가 우선순위입니까? 먹을 것 마시고 입을 것 사고 팔고 신고 시집가고 장가 가는 게 우선순위입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우선순위가 먹을 것 마시고 입을 것 사고 팔고 신고 시집가고 장가 가는 데 우선순위하죠. 그 사람은 두 임금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우선순위가 어디예요? 그럼 사람, 야, 공중의 새를 봐. 들여뺏겨 봐. 공중의 새가 하나님께 기도 하나 안 하지? 하나님 목숨 바쳐서 구했나? 목숨 바쳐서 구원 안 했지? 길쌈도 아니고 수고도 아니하는데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왜 의심하느냐? 야,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길을 한 대로 대할 수 있느냐? 하루살이 아내만으로도 입은 것이 솔로몬 옷보다 더 입었다. 아멘. 야, 너는 참새보다 드레베카보다 훨씬 하나님이 귀하시냐? 드레베카빠가 참새가 하나님께 달고 기도하나 안 해도 그들이 수고하냐 안 해도 길쌈하냐 안 해도 그들이 모아둬도 안 해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네 이것보다 더 귀한 이 믿음이 적은 자라 왜 의심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자 먼저입니다. 교회가 어렵고 목사가 어렵고 성도가 어렵고 이웃이 어려우면 하면 자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계명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있죠 먼저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자신을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내가 살 집을 위하여 먼저 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두 임금을 섬긴다. 더 크게. 다시 25절부터 끝까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아버지 말씀대로 우선순위에 먼저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있어야 되겠어 아시는께서 풍족하게 다하시느니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입니까? 먹을 것 마시고 입을 것 사고 팔고 신고 시집하고 장계 가는데 먼저 씁니까? 그 말입니다. 또 하나 누가 보면 12장입니다. 13절부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자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재산 갖고 예수 믿는 사람이 싸우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 가족도 예수를 믿으면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단하고 예수님이 이대하니까 예수님 나와서 우리 형님의 재산을 내게 좀 나눠달라 하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으로 보니까 이 사람은 탐심이었다. 아멘.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민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장자에게는 꼭 두 배를 줬다. 몇 배를 줬다고요? 두 배. 그때는 밑에 아이들한테는 그의 반을 줬어요.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말씀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형님한테 많이 가고 자기가 작게 왔는가 봐. 그러니까 그 재산을 내게 좀 더 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다? 탐심이 있다. 그리고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15절부터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자, 그 이 작은 사람이 그 속에 하나님 볼 때 뭐가 있다? 탐심이 있다. 네가 탐심이구나.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아멘.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5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수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도 쌓아놓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부요치 않았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돈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일째 내고 헌금도 다 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주면 이 땅에 많이 쌓아놓습니까? 하늘에 많이 쌓아놓습니까? 20절부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요치 하나님께 쌓아놨어. 어디 쪽에 많이 쌓아놨어. 그것을 탐심이라고 한다. 아멘. 그래. 야고보서 5장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말세에 뭘 쌓았다? 재물을 쌓았다. 우리가 재물을 되도록이면 여러분 먹을 맞고 입을 거 있으면 하늘에 쌓아놓기를 좀 축복합니다. 하늘에 쌓으면 이 땅에 100배의 복을 받지요. 영생 없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지요. 디모데 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그래서 비용하다. 여러분 돈을 버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버리되 정확한 돈을 버리라. 아멘. 나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한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버린 것은 하나님이 다 이야기 된다. 그런데 자꾸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주일을 또 지키지 않고 주일날 이상한 짓을 하고 아멘. 그리고 사기치고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다. 아멘. 17절부터 19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자꾸 쌓아놓지만 그걸 자꾸 선한 데 써라. 아멘.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다. 다시 그 구절 다시 17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아멘. 돈을 많이 버려 많이 버리는데 그것을 갖다 자꾸 쌓아놓지 말고 자꾸 선한 데 쌓아두라. 아멘. 바로 장래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돈을 안 버리라는 거 아니야. 버려. 많이 버려. 많이 버리되 많이 버려서 버려서 자꾸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아멘. 자꾸 쌓아놓지 마라. 10편입니다. 17편 14절. 여호와여, 급생에서 저희 붓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자, 세상 사람같이 하지 말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재물에 마음을 두고 유전하는 자다. 아멘. 아멘. 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게 하옵소서. 제자는 만약에 내가 그게 편함을 없자 그게 힘을 싣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그 재산을 자녀에게 유전하지 않게 없어서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데 그 세상 사람의 생각에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더. 여호와여, 급생에서 저의 붓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들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그래. 자니이다. 어때요? 지금 보통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하는 행동인데 그 행동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고 다윗은 성전을 위하여 미리 예배했죠. 그 돈을 다 성전 건축에 다 들었죠. 그리고 돈이 1원도 없었죠. 그럼 뭐 다윗은 다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살았을까? 역대상 29장입니다. 28절.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나이 많아 늙도록 존귀하다가 죽었다. 아멘. 바로 주면 흔들어 넘쳐서 후회하게 주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게 풍족하게 다한다. 마태복음 24장은 주님의 재림장입니다. 재림장과 동시에 주님이 성천함과 동시에 재림까지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감람산의 대연서시. 주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묻자오되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묻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랍니다. 자기가 예수라 그런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내란과 나라와 전쟁이 날 것이다. 전 세계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이 세대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환란이 올 것이다. 그 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
24장 29절에 그날 한란 후, 그날 한란 후, 그날 한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비틀어지며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에 권능들이 있느니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합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한테 오는 것을 보내 그 천사를 보내 그 택한 자를 즉 환난 이긴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늘 이끄되 적게 사방에 모여서 천국 들어가고 환난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 갈 것이다. 아멘. 그렇게 설명해놓고 악한 종이 되지 말고 선한 종이 되라. 즉 옳은 종은 어떤 종이냐? 주 맞을 준비시키는 종은 옳은 종이고 주 맞을 준비시키지 않고 먹고 마시고 식과 장고 그런데 신경 쓰는 주의 종들은 악한 종이다 해가지고 옳은 종이 되라 해가지고 옳은 종은 자기가 맡긴 성도에게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목사가 옳은 목사다. 그 옳은 목사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될 세 가지가 있다며 하나는 기름 준비시키고 하나는 달란트를 남기고 하나는 양을 만들어야 된다. 아멘. 자, 시간이 없어서 마태복음 24장 46절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것이 마태복음 24장과 마태복음 25장이다. 아멘. 가장 높은 단계의 말씀과 동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다. 아멘. 24장 29절부터 그날 환난 후에 다시 시작 그날 환난 후에 다시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자, 환난 후에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 아멘. 그래서 그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 13절에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뭐라대요?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가 환난에 넘겨준다. 그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 그러면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들림받는다. 24장 29절부터 천천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저는 갈 환난 후에 그래서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고난한다. 그날 환난 후 그날 환난 후 그날 환난 후 29절부터 천천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바로 이 부분을 들어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6절입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여기 올 때는 보면. 재림할 때 맞지요? 그 종들이 주의 종들이 이렇게 하면 그 종은 복이 있다. 주인의 절금에 참여한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나쁜 종들은 이 땅에서도 고통을 받게 되고 외식하는 유리의 자리 거기서 설품이 이를 감이 있다 할 때 외식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지옥을 뜻한다. 계속해서 46절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유례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니 아멘. 주 맞을 준비시키는 종이 되라. 원래 주의 종을 만들 때는 이 땅에 교회를 크게 하고 성도를 많이 모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종을 만든 게 아니고 내게 한 명을 주든 열 명을 주든 만 명을 주든 그 성도를 주를 맞을 준비하기 위하여 주의 종들을 만들었다. 그런데 주를 맞을 준비시킨 종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입니다. 35절부터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전파하시며 맞죠? 모든 배가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자, 목자 없는 같이 고생한다. 목자가 없다. 자, 목자가 없다는 것은 이 땅에 복도 받지 못하고 아멘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10편 23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 목자 내 영혼을 뭐 시키고 그래서 옳은 목자는 이런 푸른 초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되고 옳은 목자는 이런 영혼을 소생시켜야 된다. 아멘.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해야 된다. 즉 천국 길로 인도해야 된다. 아멘.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목자가 없다는 예수를 믿어도 고통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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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은 바르게 죽어가고 아멘 의의 말씀으로 인도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상으로 인도하니까 그 말입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아까 배나 지옥 백성 되게 한다. 계속해서 36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일꾼이 적다. 즉 주 맞을 준비시켜야 될 성도는 맞는데 주 맞을 준비시키는 목사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 맞을 준비시키는 목사를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해가 되죠? 다시 마태복음 24장 46절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유래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 맞을 준비시키는 종은 주님의 절금에 참여하게 되고 주 맞을 준비시키지 않고 먹을 것 마시고 입을 것 사고 팔고 신고 시가 잠기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크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앉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성도를 크게 만들고 하는 그게 신경 쓴 사람은 이 땅에서도 고통을 받게 될 뿐만 아니고 바깥 어둠에 내어줘서 설펴며 이를 갈미 있다. 아멘. 그리고 옳은 목사는 주인이 올 때 성도들 이렇게 하면 복이 있다 할 때 그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기름 준비시키고 달란트 남게 만들고 양을 만든다. 달란트가 돈의 관계다. 양도 돈의 관계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